제가 원래 쓰던 것보다 더 빠르거든요, 지금. 왜 지금? 내가 손 갖다 대면 잡혀요, 그냥. 오, 이거 약간 영상용으로 나온 게 아닌가 약간 싶을 정도로 지금 보이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같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설문조사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들 중에서 렌즈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알파 6400을 구입을 하고 나서 렌즈 리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리뷰들이 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렌즈 리뷰를 좀 같이 해달라.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렌즈를 리뷰해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렌즈에서 시그마 렌즈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시그마 렌즈 공식 수입 업체가 세기 PNC라는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세기 PNC에서 최근 출시한 시그마 렌즈를 한번 사용해볼 수 있는, 대여해서 사용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병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렌즈를 활용해서 영상 촬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도 내용을 올릴 거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사진이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바로 밖에 나가가지고 촬영을 하기보다는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고 이 제품이 강조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촬영하는 여기에 꼈을 때 어떻게 저를 비출 수 있는지 지금 제가 장착하고 있는 거는 18105 18mm에서 105mm짜리를 껴서 저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줌을 살짝 당겨놔가지고 한 24mm 한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번에 진행할 시그마 렌즈를 끼우면 어떤 느낌으로 촬영되는지 그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주 동안 대여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쇼핑백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여한 제품은 두 개의 제품인데, 네, 먼저는 16mm F1.4 DCDN.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컨템포러리 렌즈라고 해가지고, 그냥 요즘 나오는 약간 현대적인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러리스에 장착을 할수 있는 네, 그런 렌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정식 명칭 같은 경우는 컨템플러리를 다 발음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C16mm F1.4 DCDN 렌즈라고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필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필터 사이즈는 67mm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 안에는 설명서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16mm F1.4 렌즈로 저는 조금 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작아요. 제 손이 한이 정도면 예, 제품이 딱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예, 구경도 되게 작거든요, 이게. 예, 필터 사이즈는 67mm입니다. 그래서 장착하면 한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제 손은 이 정도 됩니다. 되게 작지 않나요? 그리고 시그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게 약간 이 마감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DSLR. 이거는 니콘의 D5100 제품인데, 여기에도 제가 시그마 렌즈 제품을 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매트한 재질의 그 시그마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바디랑 같은 회사의 렌즈를 사용하면 좋긴 한데, 만약에 타사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시그마 렌즈를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소니 E마운트에서도 이렇게 렌즈가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컨템플러리라는 네, 그 단어의 약자로 여기 C가 있습니다. 시그마에서는 세 개의 라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여기 제가 리뷰하고 있는 컨템플러리 라인, 그리고 아트 라인, 그리고 스포츠 라인이 있는데, 아트 라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고급 라인에 속해 있고, 성능도 좀 우수한 편이죠. 스포츠 라인 같은 경우는 빠른 사진이나 아니면 조류 사진을 찍을 때쓸수 있는 그런 망원 렌즈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템플러리 렌즈, 예, 이 C 라인 렌즈 같은 경우는 이두 개가 적절하게, 아트랑 스포츠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대여를 한 거는 네, C56mm F1.4 DCDN 렌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56m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알파 6400은 크롭바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5배를 붙여주게 되면 35mm 환산으로 했을 때 83mm
약간 엿진 렌즈라고 불리는 그 80mm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전신 사진을 찍을 때 조금 좋은 렌즈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품을 뜯어보게 되면, 네, 역시 사용 설명서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네, 렌즈는 더 작아요. 이게 F1.4라는 게 진짜 실감이 안 납니다. 보통 조리개 수치가 막 되게 작아지고 막 그러면 렌즈가 되게 막 커지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아담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 사이즈는 55mm입니다. 그래서 장착해주면, 네,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 56mm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괜찮게 봤던 게, 네, 여기 안에 조리개 보이시죠? 이게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꽃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이뻤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해볼 제품 이렇게 두 개고,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16mm, 35mm 환산화각 한 24mm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56mm 같은 경우는 제 바디에 끼우면 84mm에서 촬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네, 영상을 찍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손떨방 기능이 렌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떨방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로 촬영하면 어떻게 촬영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 사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와서 사진 결과물 보시면 좀더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장착했을 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16mm 한번 껴볼게요. 네, 제가 끼던 18-105는 빼고 여기 16mm 렌즈를 한번 껴봤습니다. 네, 이거는 제 거에 끼면 한 24m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와, 지금 화각 지금 보이세요? 어디까지지? 네, 지금 여기 한이 정도? 엄청 넓어요. 실제로 제거 원래 꼈을 때보다 화각이 지금 엄청 넓어가지고, 아, 거기에다가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최소 초점 거리가 진짜 짧거든요. 지금 거의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다 보이죠 지금. 와, 지금 뭐 그냥 이러다 렌즈 자체를 아예 가릴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초점이 제가 원래 쓰던 것보다 더 빠르거든요, 지금. 왜 지금? 그냥 손 갖다 대면 잡혀요, 그냥. 오. 이거 약간 영상용으로 나온 게 아닌가 약간 싶을 정도로 지금 보이세요, 지금?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 렌즈 썼을 때 18-105 막 초점이 되게 느리게 잡혔던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집으로 막 초점 잡히는 부분들 막 걷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손 갖다 대면 초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와.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찍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56mm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56mm입니다. 56mm. 지금 확대가 너무 많이 됐죠? 이거 조금 뒤로 옮겨 볼게요. 어휴. 네, 한이 정도. 네, 지금 거의 기존에 찍던 거리보다 한두배 정도 지금 멀리 가서 찍고 있는데, 이래도 지금 화각이 지금 전체 확보가 안될 정도로 지금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4K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얘는 또. 지금 제가 조금 가까이 가서, 네, 지금 보이세요? 그냥 다 날아간 거? 와, 밖에 나가서 이거 사람 찍으면, 와, 장난 아닐 것 같네요, 이거 진짜. 이러다가, 근데 역시 초점 잡히는 것도 지금 엄청 빨라가지고, 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제 얼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렌즈 리뷰를 보시려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초점은 진짜 빠르네요, 지금. 지금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팔만 뻗어서 제품을 이렇게 가운데 뒀는데, 얘 초점 잡히고 그 다음에 뒤에 저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리뷰해볼 제품을 일단 간단하게 지금 뜯어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말 동안, 한 주말이 한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이 렌즈가 어떤지, 제가 실제로 뭐 카메라에 대해서 뭐 엄청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진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영상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진이 좋아서 영상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버까지 촬영하는 1인으로서 이 두 개의 시그마 렌즈가 어떤 느낌인지 주말 동안 제가 촬영을 해볼 거거든요. 주말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풀로 사용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 렌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다음 렌즈로는 그 소니의 1018 렌즈 있잖아요. 그 렌즈를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 16mm 렌즈가 f1.4 그리고 금액도 되게 착한 편이거든요. 이 두 개 각각 한 50만원대더라고요 소비자가가. 근데 1018 제가 봤던 소니 1018은 거의 한 100만원 돈 했던 거에 비하면 이거 진짜 가성비에다가 성능까지 지금 많이 좋다 보니까 사용해보면서 제가 어떤 렌즈를 선택을 할지 그리고 뭐 장점과 단점들을 잘 전달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렌즈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렌즈를 좀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좀 달아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다뤄달라 아니면 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말에 촬영 나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좀 많이 준비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음 리뷰가 좀 기대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여러가지 리뷰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2019년 5월 18일까지 해서 마감이 될 거니까 마감이 되자마자 제가 발표를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